다품, 여기에 다품은 여러 품들이 섭입, 어디에 이 39품이 다음 어디에 섭입이 되느냐 하면 오주인가라고 거기 있죠. 예? 소신인가주, 차별인가주, 평등인가주, 성행인가주, 정입인가주 보이시나요? 주차에. 예? 그게 사실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편의상에 그 4분으로 나누는 거 있죠? 예? 1, 2, 3, 4분. 제일 앞에 이제 그가 걸락 생신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이제 그걸 앞으로 내놓은 건 뒤에 분석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요 4주, 5주 4분에 속하는데 이것은 다만 분장 이 단석 경문을 그 문장을 나누고 경문을 끊어서 해석하고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요거 안다고 해가지고 뭐 함경 아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죠? 차라리 꽃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꿀도 보고 벌도 보고 산도 보고 땅도 보고 꽃한 송이에서 지나가는 바람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다라면은 그게 오히려 사는 맛이 나죠. 이 문소전지에는 그 문장의 소전 전자는 설명할 전자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불교를 설명할 때 긍정적으로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열반이다, 청정이다, 세주 묘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지혜를 밝다, 아주 미묘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표전이라고 하죠. 표 나타날 표시할 표자 상징할 표자 표전이라고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 이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불생이다, 또 불멸이다, 또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마음의 가치를 나타낼 때는 차전이라죠. 가리를 찾자. 전자도 앞으로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적겠습니다. 표전은 어떤 거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차전은 가리를 찾자. 차전은 예? 요 표전은 긍정이, 요거는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 부정이다, 불가함이다 이런 건다 무슨 말이에요? 예? 차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또 다른 말로 상차상조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부정적인 거. 상, 조자는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 차라고 하는 거는 비춘다고 하는 거는 긍정이고, 빛이 비추는 건 긍정이고, 빛을 가리는 건 차양하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죠. 예, 이걸 설명한, 뜻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있죠. 사법계는 흔히 사는 우리의 시장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법계는 뭡니까? 그 어디에도 젖어들지 않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 허공 같은 거, 이것이 이법계거든. 아무리 번뇌에 시달려도 물들지 않는 거. 그걸 발견하고 내가 같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뭐 산매고 지혜고 그런 건두 번째 치고라도 굉장히 설레잖아요. 자기의 가능성을 엿봤을 때는 성취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 거기서부터 이제 한이롭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 나는 안될 것이야 하면 그건 안 되죠. 마치 이런 거 같죠. 실컷 한경을 공부했는데 이 끝이요. 여기서 끝이요. 얼핏 막 조합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논문 써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이라 뿌리가 없어요. 고덕이 석경하되, 옛 어른 스님들께서 경전을 이렇게 분석하죠. 청량국사 같은 분들, 원효 스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의상 스님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저기 수행길을 지셨던 지엄 스님, 또 탐행길을 지셨던 현수 스님, 이런 분들의 육상, 뭐 육상 이런 거 보면 또 천친보살 육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식의 육상, 또 십중현문, 그 십현문이라고 하죠. 육상 원륜과 십현차제문.
이 수 전부 전이라 전부 뜻을 수렴한 것이니라. 그래서 해차를 중간에 해 있죠. 해 초에 2에 3에 4에 5에 6에 7에 8에 9에 10에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초에 쓸 법은 지금 요 시간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오는 걸 다시 한번 답습하겠습니다. 그죠? 노란 부분을 제외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해차를 중심으로 해서 초에 쓸 법은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이름만 읽는 것에도 가슴이 설레죠.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장, 세계품 그리고 다음 2학기 때 해야 될 비로, 잔화품 이것이 이제 초에 쓸 법이었고 이 초에 쓸 법이 쓰레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법보리장 알았냐? 법보리장이었고 그때에 매 해차에 방강을 합니다. 그죠? 예? 매 해차에 아홉 번 방강하니까 해인사 뭐가 있습니까? 구강루가 있듯이 해인사 가면 구강루가 있죠. 그 해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음이죠. 뭐 범어사도 말할 것도 없고 예,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방강한다 이거. 어디에서? 중치관에서 열애현상품에서 나왔죠. 예? 중치관에서 방강하고 또 미관에서 방강을 하시죠. 그리고 이때 하암경에서 그 42류 중생들이 나오고 40부류가 나오고 42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뭡니까 39신장 19신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조목조목 막 짤레가 복잡하게 세지 모으면서 많이 나왔죠. 예?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보살 이름은 예? 보현 보살이.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열애 앤드 선지식 이렇게 해 놨는데 부처님과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선지식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식이 누구예요? 보현 보살입니다. 예? 그 보현 보살께서 해주가 되시고 설법에 이제 법을 일어나간 주인공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묘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에 설법하는 사람은 누가 설법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현 보살이 주관하고 있죠. 이때의 삼매는 어떤 삼매입니까? 비로자나 비로장신 삼매 입 비로장신 열애 삼매죠. 비로자나 열애 비로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가야 가피를 받는다. 가피는 어디 몇 가지요? 세 가지다. 신, 구, 의. 그러니까 신업의 가피를 받아서 몸이 방강을 하고 구업의 가피를 받아서 무의 설법 변자재 그죠? 무의 자재하게 설법을 할 수 있고 예, 뜻의 가피를 받아서 어디 막히는 구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입정수가요 그 기정설법이라고 했죠. 선정에서 깨면은 법을 설하는 것이 그때 설해진 법의 내용들은 열애의 의보 기세강과 열애께서 의지해서 사는 세계 그러니까 국토가 어떻다고 하는 거 열애의 정보 거기서는 제일 첫째 제목이 뭡니까? 그가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했을 때 시성정각하니까 그 땅은 건강으로 위지하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의보와 정보의 세계를 쭉 설명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참고 부분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곧 싹 정리하고 좀 밑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차만 끝내겠습니다. 그 노란 부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마 보면 20층 하고